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родолжаем заниматься по нашему аудированию. И сейчас мы также, как и в прошлые месяцы, будем делать небольшие упражнения, которые связаны с произношением и аудированием. На прошлых уроках и на экзаменах у нас с вами были упражнения по произношению некоторых звуков и слов. В этот раз мы с вами будем заниматься немножко в продвинутом стиле. Мы будем с вами изучать т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оизношения и фонетики, которые наиболее трудны иностранцам.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я выбрала учебник, которого сейчас у меня нет в файле PDF, но я его сделаю потом, попрошу нашего секретаря на кафедре факультета. И этот файл я вам отправлю на наш сайт, и я прошу, чтобы вы использовали его, когда будете 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Все понятно? Онел буто ярабанда урика и чегл сидя калькоя. 하지만 이거 모든 거 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달처럼 우리가 발음하고 문제들이 또 불어오고요. 그쵸? 회화, 텍스트도 들어볼 거예요. 이 책은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PDF로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저장하시고 숙제할 때 저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란히 회화, 텍스트 들을 때 단어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특별한 소리, 음절, 단어뿐만 아니라 약간 업그레이드 단계에서 우리가 이 연습 문제를 풀을 거예요. 러시아 발음이 특별한 외국인에게 가장 어려운 현상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천천히 들어보시고 풀어볼 거예요. 저랑 같이 하고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다 집에서 해석하시고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품질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사진밖에 안 찍었는데 나중에 PDF로 깔끔하게 스캔해서 제가 전환해서 올릴 거예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요 파일 보시고요. 제대로 메모하시고요. 알았죠? 답을 이따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순서대로 그냥 읽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거 무슨 단어인지 무슨 소리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등교 못하는 것 같아서 그쵸? 미정인데요. 열심히 해보죠. 열심히 해봅시다. 오케이? 지난번처럼 조금 더 열심히, 열성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러시아어 듣기. 일단, страница 8, задание 5. Укажите соответствие произношения выделенным буквам в этих словах. 굵은 표시로 된 글자에 발음을 쓰시오 하는 건데 하지만 A произносится, B не произносится. 발음이 된다. B 발음이 안 된다. 예요. 아시겠죠? 트랜스크립션 쓸 필요 없고 만약에
제가 단어 읽으면 이 소리로 여러분 안 들리세요. 그러면 안 들리면 이거 줘. 발음이 안 된다 되시고요. 만약에 들었어요. 이 소리가 분명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아시겠죠? 잘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면 되고요. 체크하시고 되고요. 숙제 제출할 때 체크만 하지 마시고 옆에서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에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졸업할 때 도로플 1단계 봐야 될 수준이에요. 알았죠? 단어장 항상 정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음 된다? 안 된다? 러시아 언어의 특징은 자음 여러 개쓸수 있습니다. 맞죠?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오케이. 러시아 자음이 여러 개, 엄청 흐리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요. 잘 보이고요. 네, 제 핸드폰이 좀 오래된 핸드폰이고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슬라브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북쪽 슬라브어는 러시아어고요. 남쪽 슬라브어는 불가리아어이고요. 서쪽 슬라브어는 제일 많습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동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이거 다 슬라브어 언어예요. 슬라브어 언어고요. 문법이 비슷하고 스펠링 비슷한 언어들이에요. 특징은 여러분, 자음이 많이 연속으로 쓸수 있습니다. 슬라브어에서. 러시아는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만약에 체코에서 단어 하나인데 자음이 연속으로 다섯 개 있어. 모음이 하나도 없어 단어에서. 근데 읽어야 돼. 이런 좀 특징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서도 이런 단어 모음이 없는 단어 없지만 여기 보시면 자음이 연속으로 네 개. 그쵸? 있습니다. 세 개, 네 개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러시아어는 다 읽지 않고 생략합니다. 니프라이즈노시자.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듣고 체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일 흐리는 단어 제가 읽고 답을 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잘 보이는 것 같아서 집에서 답을 쓰시고 해석도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추스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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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감정, 필링 뜻이에요. 동사 느끼다, 추스트바바츠. 보세요. 예요. 그래서 V가 발음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не произносится.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체크 B 하셔야 됩니다. 뜻은 그거는 여기 쓰시면 돼요. feeling 감정 뜻이에요. 2번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죠? В 제가 읽지 않았죠, 이 소리는. Здравствуйте. 그러면 발음이 안 되니까 브 해주시고요. 스펠링 발음 여기 뜻 쓰세요. 가수다르스트바. 가수다르스트바. 국가. 국가 뜻이에요. 정부도 의미 있습니다. 국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들리세요? 가수다르스트바. 들리죠? 그러면 여기 체크합니다.
자, 잘 봐보세요. 첫 번째 소리가 안 들리고요. 자음이 연속으로 하면 마지막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개 규칙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음이 여러 개 있을 때, 첫 번째 소리, 아니면 중간에 있는 소리도 생략할 수도 있어. 나중에 보면. 알았죠? 하지만 마지막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여기는 제가 알려줬고, 지금 듣기 하고 바로 4번 뭐뭐, 5번 뭐뭐, 메모해주세요. 알았죠? 노트에서 메모하시거나 나중에 여기 스크린샷 하셔서 그림 편집해서 클릭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에서 여러분 쓰시면 전부 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니면 1번 A, 2번 B, 난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단어 쓰고 이거 발음 된다 안 된다 써야 돼요. 알았죠? 대충 숫자, 답만 쓰지 마세요. 이런 숙제를 안 보겠습니다. 알았죠? 어떤 단어, 무슨 소리, 여기 안 보이게, 안 발음이 안 되는지 자세히 써주세요, 나한테. 자, 이제 준비됐나요? 잘 듣고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브락, 브락. 로츠트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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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추스트비에, 사추스트비에. 이스코스트바, 이스코스트바. 브드룩, 브드룩. 첫 번째 연습 문제 풀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해볼게요. 네. Укажите соответствие произношения выделенной букве в словах. 같은 연습 문제예요. 발음이 된다, 발음이 안 된다. Произносится, не произносится. 체크하시면 돼요. 굵은 글자 집중 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도. 그쵸? 네. 자, 들어보세요. 스트라니짜, 스트라니짜. 듣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분명히 따라하시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다음. 선체, 선체. 레스니짜, 레스니짜. 레스나, 레스나. 프로블리스크, 프로블리스크. 셔츠, 셔츠. 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пожалуйста.
다음 문제 해볼게요. 다음 문제 8페이지에 있습니다. Укажите, какие зву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выделенным буквам в парах слов. Оттон зорига. Чо капанэнджи. Пюше чусея. Ча, йоги пара слов. Зорига пюше дэй чо, ёробан. Дэ. А, одинаковые. Гаттен зоримнида. Разные. 다른 소리입니다. 아, 같다. 베, 다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어 뜻을 쓰시는 거야. 알았죠? 네. glass. glass. глаза. глаза.단어 두 개니까 두 개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형태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격변환지, 단수 복수 변환지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네. 다음 단어. stole. stole. стол, столы, нос, носы, нос, носы, сад, сады, сад, сады, суп. суп, суп, 수프, зуб, 수프, зуб, 수프, зонт, 잔트, зонт, 잔트. дом, дома, дом, дома. 자, 여기는 무성음화, 그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잘 보시고요, 체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조금씩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았죠? 조금, 진정, 하지 마시고, 좀 긴장 상태에서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시험에서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죠? 준비해 주세요. Укажите, какие зву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выделенным буквам в парах слов. 같은 문제예요. А, одинаковые. 소리가 같다. б 라즈네. 소리가 다르다 하면 되고요. 자, 여기는 연자음, 경자음. 여기는 돼 있어요. 연자음화, 경자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 들어봐 주세요. 해석을 물론 첫 번째 단어도 쓰고 두 번째 단어도 써야 됩니다. 알았죠? 네. 들어볼게요. Bill, был. Bill, был. Цирк, отц. Цирк, отц. Шел, хорошо. шел хорошо тренажер ножом тренажер ножом пил пыль милый мышь
зачет врачом. Лед, лодка. Лед, лодка. Ака, 내가 힌트로 얘기했어요. 연자음 화가 되는 자음들이 있고 안 되는 자음이 또 있습니다. 러시아어에서 가장 경자음이다. 항상 경자음이다. 변하지 않는 자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연자음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소리를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1학년 알파벳 배울 때 그럴 때 아마도 배웠을 거예요. 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듣기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못 들었으면 뒤로 넘기고 다시 들어주세요. 자, 다음 본 보겠습니다. 같은 연습 문제예요. 같은 소리, 다른 문제 소리 표시해 주세요. 그렇죠. 잘 보시면 무성음화 현상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표시하세요. 해석은 따로따로 다 써야 됩니다. Большой лук. Вот лук. Большой лук. Вот лук. Незрелый плод. Это плод. Высокий сток. Удобный сток. Древний род. Красивый род. Длинный рог, злой рог, белый гриб, сильный гриб, чистый пруд, гибкий пруд. Приготовь обед, дать обед. 소리 잘 듣고 체크해 주세요. 여기는 무성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은 여러분들 내 소리를 안 들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음 위치만 알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다음 연습 문제에서 여기는 여러분들 유성음, звонки, 무성음, глухой, 소리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굵은 글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쓰시고요. 자, 유성음, 목소리가 100% 들어가 있다 하면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글후이, 목소리 없이 발음이 또 된다. 이거는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여기는 무성음처럼 느낀다 하면 네, 하면 돼요. 유성음처럼 느낀다? 들린다? 느끼면 안 되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느낌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쵸? 내가 들리게 표현했어요. 듣는다. 그러면 유성음이다? 아. 무성음이다? 네,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Брат большой. Брат большой. Брат большой. Вход закрыт. Вход закрыт. Лук длинный. Лук длинный. Наш мальчик. Наш мальчик. Ваш дедушка.
Ваш дедушка. Дуб высокий. Дуб высокий. Клуб хороший. Клуб хороший. Мороз приятный. Мороз приятный.자, 여기는 제가 무성음화 현상이 나온다고 했고, 여기는 두 개의 현상이 있습니다.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요. 여러분, 유성음화, 무성음화 동시에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유성음 답도 몇 개 있고요. 무성음 답도 몇 개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단어들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단어가 두 개 서 있으면 연속으로 한 단어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단어 속에서 소리가 옆에 있는 소리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힘센 소리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소리가 여기 영향 줘요. 근데 종류가 다를 때, 종류가 다를 때, 그쵸? 이 소리가 대장이에요. 앞에 소리가 대장입니다. 이 소리가 종류가 다르면 이거를 자기식으로 바꿔야 돼. 이거 유성음이잖아. 그럼 이거는 똑같은 종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넘겨서 들으시고 유성음화 여기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무성음화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당기지 마세요. 여기 제대로 못하면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제대로 찍어주세요. 과제 잘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 저도 점수를 줍니다. 평가를 줍니다. 대충 찍었다 하면 그러면 공부 제대로 안 했어 뜻이에요. 알았죠? 제대로 한 번 더 듣고 해주세요. 자, 멈추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는 녹음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해볼까요? Задание 11. Укажите, какой звук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ыделенной букве в словах. 똑같은 형식이고요. 굵은 글자가, 그쵸? 여기는 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 바뀌었어, 위치가 지금. Глухой, 무성음, 유성음, звонки입니다. 자, 무성음화 형상이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해석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토르닉, 왜토르닉, 브롯, 브롯, близко, близко, редко, редко, вдруг, вдруг, здоровье, здоровье, улыбка, улыбка, годный, годный. 12번 해보겠습니다. Укажите, какой звук соответствует букве З в словах, в том числе при слитном произнесении. З сорига оттон, з 글자가 어떤 소리를 여기는 되는지 표시해주세요. З 또는 С. 쓰면 무성음화 현상이죠. 자, 그리고 슬릿네 여기 두 개 있을 때 제가 아까 알려줬죠. 우리가 말할 때 단어 나누어서 읽지 않습니다. 한 단어처럼 읽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영향 받습니다. 글자들은 소리들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안 받을 때는
서류 종류가 똑같을 때, 영향받을 때 서류가 종류가 달랐을 때 영향을 받습니다. 들어보세요. 레스카, 레스카, 아트카스, 자프트라, 자프트라, 이즈크, 이즈크. Разный, разный. Из Москвы, из Москвы. Мозги, мозги. Из Калуги, из Калуги. Шипсан бон, мунджей бокесмнида. Укажите, какой звук соответствует букве «с» в словах. Звонкий, тонен, глухой. Звонкий, йоги, «з», сори, исыль кого, глухой. «С», сорига, исыль кое. Звонкий, юсон мхуа, хёнсани, ирона, татышигуё. Глухой, пёнхуага, обсотта, тышиё. 다음 들어보시고 해석 쓰시면 됩니다. 스가레오, 스가레오, 스다오, 스다오, 스코라, 스코라, 스보라, 스보라. 스탈, 스탈, 스포르, 스포르, 즈보르닉, 즈보르닉, 스페라, 스페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Укажите в каждом горизонтальном ряду лишнее слово, в котором выделенная буква произносится по-другому. 표시해 주세요. 각, 여기는 가로 된 열에, 여기 1번 가로. 가리잔탈남 리두 리쉬니에 슬로와, 리쉬니에 필요 없는 단어, 엑스트라 표시해 주시고요.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В котором выделенная буква произносится по-другому. 여기 표시가 있어요. 그쵸? 표시가 있고요. 만약에 이 글자가, 여기 있는 글자가 다른 단어와 다르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겠습니다. Завтрак, вкус, плов, внук, ошибка, добрый, лоб, общий. Глаз, сказка, звон, резко, творог, подруга, когда, где, жарко, кружка. Похож, нож, выход, лодка, двор, сад, сдача, слово, сборник, сгорел.
Цвет. Плод. Тундра. Отдых. Укажите, сколько глухих согласных звуков в каждом предложении при слитном произнесении. Чоги, 자음이, 무성음, 자음이 몇개 있는지 표시해 주세요. 네 개, 다섯 개. 무성음, 자음이 몇 개 있는지 계산해서 네 개나 다섯 개 중에서 A, B 찍어주시고요. 해석은 항상 합니다. Это трубка брата. 에따 스카스카. 롯카 블리스카. 자프트라 вторник. дорога скользкая. тётя отдыхает. вход закрыт. лавка у входа.문장 들을 때마다 멈추고 계산하시고 하세요. 듣고 멈추고 계산하고 쓰세요. 알았죠? 네, 다음 문장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듣고 멈추세요. 녹화 멈추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 해야 되는지 볼까요? 올바른 답을 표시해 주세요. 모든 올바른 답을 주세요. Укажите все правильные варианты ответа. А. Не происходит оглушение звонких согласных. 무성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성음의 무성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성음들은 무성음화가 된다. 무성음이 된다. Звонки согласные оглушаются. 그러면 아는 무성음화 일어나지 않는다. 배는 무성음화가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1번 듣고 멈추고 필요하면 또 뒤로 넘겨서 다시 들어보세요. После глухого согласного. Все. 여러분, 여기는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그래서 올바른 답을 적으세요. 알았죠? 올바른 답을. 이거 규칙. 러시아 무성음화, 유성음화 다 배웠지만, 그쵸? 모르시면 인터넷 검색하시고 무성음화, 유성음화 뭔지 간단하게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7개의 위치들 써 있어. 위치. 자음의 위치가 써 있어. 이 위치에서 무성음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После глухого согласного. 무성음 자음 뒤에. В конце слова. 단어 끝에. После звонкого согласного. 유성음 뒤에. Перед звонким согласным. 유성음 앞에. В начале слова дано апе.
앞부분에서 젖 글자 있을 때 앞부분이죠. 그쵸? 단어 앞부분에서 перед глухим согласным. 무성음 앞에 между гласными. 모음 사이에. 자, 이 위치에서 무성음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하시고요. 체크해 주세요. 자, 이 마지막 연습 문제 풀어야 될것 같아요. Найдите соответствие между выделенной буквой и звуком при слитном произнесении. В 또는 F 들리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В банк, в зал, в сад, в том, в край, в город, в дом, в парк. Установите соответствие между выделенной буквой и звуком при слитном произнесении. 똑같습니다. В 들리면 A, F 들리면 B. 그쵸? В окно, в лесу, в углу, в библиотеке, в характере, в магазин, в кино, в армии. 자, 요것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발음이 여러분 자음 뒤에서 변합니다. 두 단어 사이에 자음 뒤에서 이 발음이 으로 변합니다. 이거 규칙입니다. 발음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들어보시고 으잘 들리면 아 하고요. 이 들리면 배 하시면 됩니다. 스와남 он играет, она идет, сын и брат, брат Игорь, нога и рука, под Иркутском, от Иры. 자, 여기도 아 같은 소리, 배 다른 소리다. 두개 중에서 같은 소리면 아, 다른 소리면 배 하시면 됩니다. 같은 규칙 19번 같은 규칙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이라 크레 인스티튜트 아튼스티튜타 игра за игрой. Индия из Индии. Интерес без интереса. Иностранцы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Иллюстрации с иллюстрациями. Иркутск около Иркутска. 문제 같은 거예요. 이 또는 으 소리 들리세요. 들으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At ingeniera k'instituto za Ivanom nad illustratsiyey bez interesa u inostrantsev s ikroy iz Italii. 이 마지막 문제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흐 소리 들으시면 체크하시고요. 안 들으시면 체크하지 마세요. 울력사 мягкий, острикся, скользкий, легкий, легче, мягче, близкий.
여러분, 오늘 수업 이렇게 했습니다. 금요일도 이 교재를 계속할 겁니다. 알았죠? 이 교재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하면 피곤하니까 섞어서 제가 집어서 할 겁니다. 알았죠? 일단 금요일도 계속 듣기 연습, 단어 발음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숙제 금요일날까지 보내주세요. 수고했어요. Das wird Anja.